자, 지원이 국가 2의 9입니다. 가족관계 관련된 단어들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Is 되겠다. she my mother? My mother 한번 써볼까요? M-O-T-H-E-R. She my mother. Mother. 오케이.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She is my mother. She is my mother.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나의 엄마다. 그렇죠. 누가, 그녀가, 다, 나의 엄마, 이다. 그러면 여기 누가다는 그림이 요렇게 그려주겠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She's 비동사요. 비동사 오케이, 맞죠? 비동사죠. 그러니까 묻지 않는 말은 뭐고, She is. 묻는 말은 Is she? 있습니까? 그녀는 나의 엄마가 아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No. She isn't my mother. 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누가다, 누가 뭐 아니다, 누가 뭐 뭐니 라고 묻는 세 가지 항상 세 가지를 읽힙니다. 그녀는 나의 엄마입니다. She is my mother. 그녀는 나의 엄마가 아닙니다. She is it my mother. She isn't my mother. She isn't my mother. 그녀는 나의 Is 엄마인가요? she my mother? 아, 오케이. 이세 가지가 비동사일 때 누가다, she is. 누가 아니다, she isn't. 그녀는 뭐뭐이니? Is she? 이세 가지를 꼭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자,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죠. Is she my mother? 오케이. 그랬더니, Oh. 아우. She is my sister. sister 한번 써볼까요? S-I-S-T-E-R? 그렇죠.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다. Oh, she is my sister. My sister.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가 아니다. Sister.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인가요? Is she my sister? 그렇지. 아. 근데 굳이 내 가족을 이렇게 말할 리가 있나? 그러게. 그는 나의 남자 형제입니다. He's my brother. brother, 앞서 볼까요? B R T-H? 아니지. BR 다음 뭐라고? 아니지. 브라. 브레터야, 브레터? 아니요, 브라. 브라터야, 그러면 브라터. R을 E로 바꿀까? R을 E로 바꾼다. R을 E로 아니 바꾼다고? A를 E로 바꿀까? 그럼 될것 같은데. 브레터야, 브레터? 아니요. 브레터야, 브레터? 브라더리요. 브라. 브라. 더. 브라더. th가 있어서 혀를 살짝 무는 the 소리가 나는데 왜 th를 안 하고 t를 하나? 브라더. 어? brother야? 브라더. 어려운 게 아니고 니 연습하라는 거야. 죄송하고 아니야, 상황에 쟤. brother 모르는 사람이 없나? 아, 참 자랑스럽다. B-O-R. b-o-r 아니, R-O. O. 이제, T-H. E-R. 오케이. 그래서 그는 나의 남자 형제입니다. She is my brother. 그러면 my broth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그렇죠. 그러면 그는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Who is 우리. she? Who is he? 그렇죠. 그 남자 누굽니까? Who is he? Who is he? 이쪽 분은 누구십니까? Who is this?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 He 사람은 누구예요? Who is the what?
아, 네. 오케이. 그래서 저 사람 누굽니까? What is that? 네? 아, 저 사람? What is that? 저 사람 뭐냐고 묻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저 사람 who is that? 네, 저 사람 누구야? Who is that? Who is that? 이 사람은 누구야? Who is this? 오케이. 그 남자 누구니? Who is this? He. 그건 나의 남자 형제다. He is my brother.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했더니? He is my brother. 여기가 틀렸게. 아니지. He is my brother. 누가 how라고 했거든? who요? 그 남자 안 묻는 거야? 어? How is he 하게? How is he? 어? 그 남자 누구니? Who is he? 아직도 여섯 가지 질문이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선생님 화장실 키우는요? 그녀는 나의 엄마입니다. She is my mother. Mother 아까 써봤고요. 자. 그는 나의 아빠입니다. She is my father. 아니 it, he 어? he is my father. She is 야 father 써볼까요? F A 뭐라고? T A T E R. 좋. My fath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My father이요? 나의 아버지. 아. 나의 아빠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아 누구? 그래서 그 남자 누구니? Who is he? 이분은 누구시니? Who is 이분이요? Who is this? 저분은 누구시니? Who is that?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는 나의 아 그녀는 나의 할머니예요. She is my Grandpa. 아, Grandma. 써볼까요? G-A-A-N-D. M-E-M-A? A. 맞나? 겐마야, 겐드마야, 겐드마. 아니요, 겐드마. 아니요, 그랜파더리니까. 아, 그랜마. G-U. 오. 얼. AND? 아. 그냥 오를 빼면 될 것 같은데. 고랜드야, 고랜드. 아니요. 어, 고랜드. G. 아, 오를 좀 빼주면 말 것 같은데. 뭔 소리나 얘? AND. 이거는 그랜드. 에? 이게 아. 그랜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Grand. 그는 friend. 그는 나의 할머니입니다. She is my grandpa. 아마 자꾸 성별 바꿀래. 여잔데 할아버지라 그러냐? She라고 그래놓고 뒤에는 grandpa야. 그는 나의 할머니입니다. She is my grandpa. 아마 계속 어, 그녀는 나의 할아버지. 어, 그녀는 나의 할머니입니다. She is my grandma. She is my grandma. She is my grandma. 그는 나의 할아버지입니다. She is my grandpa. 어디가 틀렸게? 아하! 어? 그녀는 나의 할아버지입니다. 오, 맞는 것 같아. 아, 히지히. 오케이. 남자, 여자 구분 못해요. 아니요, 발음이 비슷해요. 히, 시. 발음이 하나도 안 비슷하다. She, he. 히, 히 얼마나 비슷해. 와! 입모양부터 다르다. 와 너무 비슷하다. 헤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 잘 치세요. 쓰기 시험 하기 전에 화장기 키 좀요. 열 수 있어? 네. 빨리 급해요. 오 멋있겠다.
초등학교 4학년 오줌 쌌다고.